자, 이제 다시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박진영 선수입니다. 네, 별 문제 없이 아마 경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시 지역에 김영훈 선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스코어는 1대0으로 윤용태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웅진 스타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첫 세트를 만만치 않은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낸 웅진 스타즈가 되겠고요. 네, 김명훈 선수 역시나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따내오는 선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나 웅진 스타즈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네. EGTL의 박진영 선수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공격적인 수를 마음에 많이 품고 나오는 선수예요. 네, 근데 아킬론 편 같은 경우에는 저그 선수들이 일단은 뭐 충분히 8개스까지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예. 상대방의 공격적인 수에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나오거든요. 네. 예,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플레이, 타이밍 러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 나오면서 경기를 펼치는 아큐론 평원이 되기 때문에 박진영 선수가 공격을 할 거라면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날이 서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산란봇 올라가고 있는 상태. 바로 방금 전에 탐사정이 봤고요. 예,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아직도 연결체에서 그냥 탐사정 찍어내고 있는 박진영 선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일레스 사토우리 선수가 이 전장에서 8게임단의 하지상 선수를 상대를 했을 때 보여준 다수의 가시촉수로 시간 벌면서 가시촉수와 감염충으로 시간 벌면서 결국에는 10개스까지 먹어가며 무리군주 쏟아내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도 한번 보여줬었던 전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뭐 가시촉수를 짓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끼고 있고 예,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저그들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해하는 아킬론 평원이기 때문에 박진영 선수는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 괴롭혀야 됩니다. 두세 차례 정도 견제를 해봤습니다만 부하장은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연결체에 이어서 재련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제 추가적인 멀티 지역에 뭐 관문을 통해서 심시티를 하고 빠르게 트리플까지 가져가는 빌드도 프로토스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자원 위주의 플레이로 맞불을 놓아버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나오곤 하고 있는 그런 전장이 되겠는데 네. 참 생각이 많을 거예요. 프로토스가 아무래도 저거보다는 네. 여타 다른 빌드 뭐 빌드의 이점을 활용을 해서 이득을 챙겨가기에 이득을 챙겨가기 위한 움직임을 다른 전장보다 많이 보여주는 네, 평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킬론 평원이 되겠습니다. 자, 초반 양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트위터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이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신도림이 EGTL 선수들이 이제 예선 전장을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친근한 게 아닌가.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선수들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네. 아마 그래서 편한 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장마다 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요. 네. 예, 뭐 신도림, 용산, 목동. 우리는 다 경기장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경기장이 있기 마련인데 네. 확실히 EGTL에는 외국 대회도 많이 다녔었고 실제로 외국인 선수들도 있고 네, 이런 점을 보다 보니까 신도림을 많이 편안해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목동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사를 간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예전에 그 삼성동이 정말 e스포츠의 성지 또 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그 아마 행정구역상으로 강남구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송파구가 이제 그 강 건너편 네. 네, 삼성동인가요? 거기가 주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몰 안에 있었다 보니까 삼성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옮겨가는 곳은 그 코엑스가 아니죠?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멀티를 먹어갔고 자원 이제 플레이하는구나라는 건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토스의 빌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탐사정 하여튼간 네 그렇죠. 예 왜 못 찾는가 그렇죠. 하지만 네 찾아내는 다른 네. 선수도 아니고 이제 박진영 선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탐사정 플레이 만약 뭐 탐사정이 본래 수정탑을 짓고서 노린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라 위험 요소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네. 우주관문 택배라고 하네요. 우주관문 선택해주고 있는 박진영 선수였습니다. 네. 우주관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로봇공항 시설을 좀 빨리 올려주면서 차원관계 한번 생산하고 공일업된 광전사로 상대방 본진과 멀티지어 흔들어주면서 자신의 트리플을 빨리 가져간다든지 예.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도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능력도 여타 다른 선수들이 보여줬었는데 네. 아직까지 박진영 선수도 마침 올라가네요. 로봇공항 시설. 예, 지금 네. 이제 방금 전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공일업
찍혀 있는 상태고 로봇공학 시설 그리고 잠시면 우주관문이 완성될 예정이고요.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공허 포격기를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있는 대군주라든지 센터 지역에 있는 감지탑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박진영 선수가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신의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경기 운영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될 듯 싶어요. 네. 예, 좀 갑갑하게 만들고 양쪽 지역에 이 아큘론 평원에는 센터 지역에 이 감지탑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끼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예. 일단은 추적전 내려왔네요. 초반 컨셉은 일단 그것이네요. 예, 감지탑을 끼면서 상대방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신의 뭔가 노림수를 그 이후에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일업 됐죠? 네. 자, 이미 공일업이 맞춰진 추적자였고요. 광전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광전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 지역에 신경 쓴다면 만약에 적은의 생산을 지금부터 꾸준히 하지 않았었다면은 광전사 3개에 의해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적은의 돌리기 통해서 시간 잘 벌었고요. 압박감만 좀 준 상태 그리고 불사조 선택을 해주고 있었고요. 네, 공업포격 여기서 공업포격기 와서 지원 사격을 같이 한꺼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진영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수비 함께 화면에서 찌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김명호 선수가 되게 좋은 방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왕까지 돌려가면서 컨트롤 되게 좋았고요. 네. 자, 디펜스 좋은 디펜스 보여주고 있는 김명호 예. 선수가 되겠는데 네. 하면 또 네, 되게 좋은 방어였죠, 방금. 그런데 네. 자, 관문을 황원님한테 쫙 늘려주고 있는 박진영 선수입니다. 네, 상대방이 이 플레이에 한번 휘둘렸었다면은 뭐 관문 더 늘려가면서 불멸자 끼고 타이밍러시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으로 보였었는데 예. 김명호 선수 한번 좋은 방어를 일어섰었기 때문에 박진영 선수가 좀 풀리네 라는 생각을 초반에 하고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안 흔들리네. 그렇죠. 그거겠죠? 게다가 이제 바퀴가 먼저 네. 생산이 된 게 아니라 히드라리스크. 네, 히드라리스크를 생산을 하면서 뭐 공업포격기에 대비한 히드라리스크라기보다는 이거는 공격의 용도로 한번 찌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자, 공업 포격기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네, 히드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GSL 코드 SA에서 이승현 선수가 원희탁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능력을 한번 또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바퀴를 건너뛰고 히드라이스크를 먼저 생산을 한 뒤에 상대방의 멀티라든지 병력 소비 한번 이뤄내고 둥지탑 올려서 뮤탈리스크 한번 생산해내는 이런 식의 유연한 체질을 보여줬었는데 김명호 선수 역시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둥지탑이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정면 지역에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프로토스의 본질은 네, 멀티를 지금 있고. 무조건 못하고요. 네. 자, 앞장서서 저글링 들어가면서 뒤에서 이들과 치고 당겨주겠습니다. 자, 앞장 로스피 괜히 옆에 쪽 바위 뚫어놨다가 지금은 박진영 선수가 괜히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불멸자 둘의 네. 추적자 그리고 광전사 선수 불멸자 두긴 한데 거시 네. 완벽하게 생산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히드라이스크가 많아요. 양쪽입니다. 양쪽 하우로 한쪽 신경 쓰고 많아요, 많아요. 아, 역장을 펼치긴 하는데 지금 히드라이스크도 있고 저글링이 대신 맞아주고 있는 상황이라 위기입니다. 역장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역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입을 애초에 방지하지 못한다면 피해 더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 당원사 불멸자가 돌에서 하나로 줄을 시도 부릅니다. 네, 지금이 이 지역에서 충분히 상대방의 병력 줄여주는 것만으로 김명호 선수가 성공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동하는 것도 네, 불멸자 잡혔고요. 이 병력 히드라이스크를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김명호 선수는 소기의 성과를 걷어냈습니다. 문제는 그 집 찌르기 성공을 거둔 거거든요. 문제는 추가타예요. 게스트 모으고 있거든요. 예. 뮤탈리스크로 지금 체제 전환을 할 듯한 모습. 이거 공이랍이 이미 찍혔어요. 계속 저걸링 네. 보여주면서 압박감 주고 자 확장은 못 하고 있어 아직까지. 게다가 불사조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에서 이 뮤탈리스크가 찍힌 상황이라. 여덟. 거신이 나왔지만 거신은 사실 뮤탈리스크 앞에서는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그렇다고 히드라로 고삐를 잡은 고삐를 예. 지금은 아니고요. 불멸자를 생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박진영 선수가 대공신경을 네.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상대방의 히드라 때문에 네, 압박이 오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계속 파괴. 자, 그리고 위쪽에도 저글링 뭐 활약하고 있어. 활약. 예, 뮤탈리스크 떴어요. 뮤탈리스크 예. 떴어요. 자, 이 확장도 하기 쉽지 않고 히드라 뮤탈 막아야 될 게 많아요. 예, 김명호 선수 오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된 게 아니라 오늘은 공격적으로 아예 컨셉을 잡고 나왔네요. 네, 자. 뮤탈리스크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지금 충분치가 않은 프로토스입니다. 뮤탈리스크 왔어요. 히드라를 못 막았는데 뮤탈리스크 아우다니 예. 뮤탈리스크라니 뮤탈리스크와 히드라이스크 저글링이 세 방향에서 공격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연결체 가는 족족 모든 피해를 주고 있고요. 거신 1.4 자 거신의 거취가 쓰러지기 1번이죠. 거신
쓰러졌습니다. 네. 거진 잡아주면서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박진영 선수가 추가적인 멀티 지역의 파괴 연결체를 취소시키는 성과까지 김명 선수 거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행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뮤탈리스크 아직 살아있고요. 네, 계속 네.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김명호 선수 다시 한번 청을 입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박진영 선수의 재련소가 파괴가 되는 바람에 네. 공유업이 완료가 되기 직전에 재련소가 파괴가 됐었기 때문에 예. 예, 추가적으로 추적자가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뮤탈리스크를 막는 데 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고요. 자, 뮤탈리스크는 공중병력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고 자, 그렇죠. 광장필단 문신의 폭을 넓혀놓고 김경호 선수 뒤쪽으로 빠지고 병력 또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저글링이 틈만 보이면 언제든 찌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이쪽 병력 빼냈죠. 그렇게 되면 뮤탈리스크 확... 공유업 됐어요. 확장적이 추적자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다른 병력이 없다면 이건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공지어서 깨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상대를 휘두르고 있는 김영호 선수입니다. 네, 충분히 상대방 선수를 냈고 인공지어까지 또 한번 파괴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 조합을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장 위험한 네, 박진영 선수 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자, 웃지마! 웃지마! 자, 지금은 충분히 공유잡된 미탈리스크이기 때문에 추적자를 상대로도 1.4 컨트롤 되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정원이 던져주고 예,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김병곤 선수입니다. 뭐가 더 올라오네요. 네, 거신이 또 한 번 잡혔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의 저글링으로부터 자신의 추적자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글링 뮤탈 조합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찌르고 있는 김명곤 선수입니다. 자, 아래쪽에 무여 뭉쳐있는 거 뭐죠? 아, 저글링과 네. 뮤탈리스크. 뮤탈과 저글링의 모든 업그레이드를 쏘아다보면서 네. 예,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글링 뛰거든요. 그렇죠. 어느 쪽을 신경 써야 될까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물음표가 박진영 선수 머릿속에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입체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명곤 선수. 자, 이거 박진영 선수 어렵다는 거 지감하고 있죠. 깨졌어요. 깨졌어 멀티가. 예. 오호. 오. 멀티 연결체 체력이 빠지기 시작하고 빠지겠습니다. 예, 근데 연결체. 지켜도 문제가 톡 치면은 뮤탈리스크 저글이 지금 조합이 돼서 한번 뒤에 약하면 이거 막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예. 야, 이거 아주 뭐 이중 삼중 겁니다. 뮤탈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쌓였고요. 자원도 쌓였어요. 네. 뭐 여차하면 이 타이밍에 뭐 감염추까지 한번 또 확보를 하면서 그냥 뭐 진긴 뿌려주고 저글이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추적자 잡아먹는 불멸자도 사라졌습니다. 예, 아, 추적자와 싸움이 돼요. 예, 그대로 추적자와 상대하고 있는 뮤탈리스크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는 저걸 이렇게 안 끊기지 양이? 그렇죠. 가족 좀 쉬자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예, 하지만 쉴 필요가 없죠. 김명호는 팔개스를 먹은 지 꽤 오래된 상태고 네. 아, 나오지만 참지 못하고 나오지만 이거는 나오는 순간 잡아먹히고 김명호 선수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오면은 거긴 빈집이 된다는 거죠. 자, 달려들고 있는 저걸리 위쪽으로 그냥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고 저걸리 본진 땀 입성에다가 난입에다가 연결체 깨고 멀티가 좀 연결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 연결체를 눈뜨고 보셨네요. 예. 완벽한 김명호 선수의 경기 운영. 네, 정말 유연한 체력전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스타원에서 땡이드라도 좀 상대방에게 페이크 주고 예. 영 미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뒷지역을 노리는 아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 것처럼 김명호 선수가 아주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체력 전환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진영 선수가 좀 기승 뮤탈리스트에 휘둘리게 되는 순간부터는 네,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아 정말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체제가 넘어가는 김명호 선수의 입체적인 공격에 결국에는 이 박진영 선수가 무릎을 끌으면서 2-0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안심할 수가 없는 스코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